네, 이제 저희가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소설 속에 나오는 장면들도 있지만 영화적으로 이제 망명작전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영화를 위한 어떤 장면이었는데 전체 큰 맥락에서 덕혜옹주가 살아왔던 가장 큰 부분들은 다 이제 그대로 저희가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공항 장면은 이제 그 저는 사실 감정을 주면 안 되는 거였죠. 그 저를 바라보는 그 동료들과 사람들이 슬펐던 장면이었는데 저는 그 장면이 좀 많이 감정이입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